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비도 오고 그래서 쭈꾸미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. 바로 조리해 볼게요. 여기에 아예 쭈꾸미가 다 양념이랑 돼서 들어있어요. 바로 이 상태로 까서 넣으면 돼요. 아주 간단하게. 어떻게 1분 정도 잘 저으면서, 다음 새송이, 양배추, 그다음에 양파랑 파, 이제 콩나물을 넣어줄게요. 치즈 올려서. 따뿡. 이거 보세요. 와우. 보이시나요? 아, 뜨거. 잘 먹겠습니다. 보이세요? 와, 대박. 쭈꾸미 처음 먹자마자 그 해산물의 향이 확 올라오면서 너무 맛있어요. 와. 살짝 매운 정도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불닭처럼 와 진짜 맵다 이런 게 아니고, 아 얼큰하다 이 정도로 매워서, 이번에는 치즈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와. 와, 너무 맛있다. 쭈꾸미가 통통하고 물렁한 식감이잖아요.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인데, 쭈꾸미 먹다가 콩나물이 딱 입에 들어왔을 때 신선한 자극이 일어나면서, 와 이건 뭐지? 하면서 또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. 와 진짜 이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. 탄수화물 중독을 일으키는 맛입니다. 여러분 주의하세요. 맛있어. 와, 쭈꾸미랑 콩나물이 제 입안 곳곳을 누비고 갑니다. 아 장난 아닌데? 아,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. 아쉬운데. 여러분 원래 식사가 끝날 쯤이면 맛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감흥이 덜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건 마지막 한 입까지 너무 맛있는 거 있죠? 쭈꾸미 철판볶음은 꼭 드셔보세요. 식감도 다채롭고 향기도 다채롭고, 아 무엇보다 끝까지 너무 맛있어가지고, 아무튼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